오늘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,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기적의 식사법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인터뷰했던 분들 중에서 그 문창식 원장님, 그암 전문이시죠? 그분의 영상을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암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으시구나 이것을 알게 돼서 외국 서적 중에서 좀 소개할 만한 책들 찾아봤고 오늘 소개해드린 책이 바로 그책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 암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거나 주변에 암 환자분들 있으면요, 오늘 이야기 잘 들으시고요, 그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이 이야기를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 참고 도서는요, 암이 사라지는 식사 성공의 비결이라는 책입니다. 이 책은 이제 두 분이 공동으로 쓰셨는데, 한 분은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이에요. 이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은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아기 외과의 명입니다. 수술한 암 환자의 5년 성공률이 52%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수술, 항암제, 방사선 치료의 한계를 느끼게 돼요. 이후 암 환자의 성공 생존율을 높이는 연구에 매진을 했고 그 결과가 바로 암 식사요법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와타요 다카오라는 이제 암 수술의 권위자가 4천여 건에 대한 수술을 했는데 그들이 수술 이후에 오래 살았느냐? 그게 별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. 52% 정도만 이제 살았고 나머지는 이제 생을 마감했다라는 거죠. 아,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술, 항암제, 방사선을 가지고 암을 치료하는 게 한계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고, 어떻게 하면 암 환자들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한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암 식사요법이라는 겁니다. 또 다른 공동 저자는 시자와 히로시라는 분인데요. 이분은 전직 반도체 회사의 대표였다고 해요. 2009년에 13개월 시한부 위안 선고를 받았고요. 13개월 시한부 위안 선고를 받고, 아, 난 이제 끝났구나. 난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이러지 않고 이 다카오 박사의 식사요법을 하게 됩니다. 그 결과 모두 암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. 정말 기적 같은 결과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 다카오 박사의 식사요법이 대체 뭐고 우리가 암 치료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시자와 히로시라는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. 이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한부 13개월을 선고받습니다. 4기 위암인 상태였고요. 2009년에 발견할 당시에 암 크기는 무려 7cm였어요. 이 암이 근데 한 곳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림프절 두 곳과 간세 곳에 이미 전이가 된 상태였습니다. 이것을 딱 보니까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되게 심각했던 거죠. 그러니까 아 이제 당신은 1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남은 생을 이제 슬슬 정리하십시오 라고 선고를 받은 거예요.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죠.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시자와 히로시라는 분이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. 이분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. 그 방법이 바로 뭐냐? 항암제, 흔히 말하는 표준치료라고 하죠. 이것을 거부하지 않았어요. 항암제를 하면서 식사요법을 함께 한 겁니다.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병원 치료 거부하고 뭐 자연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항암 치료와 식사요법을 함께 한 겁니다. 그렇게 6개월을 했더니 어떻게 됐느냐? 위암은 거의 중앙부에만 절반 크기로 반이 줄어든 상태였고 전이된 림프절 한 곳은 완전히 암이 사라졌고요. 또 다른 한 곳도 최초 발견 크기 대비해서 3분의 1 크기로 줄어 있었다라는 겁니다. 6개월 만에, 고작 6개월 만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. 정말 놀랍죠?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, 야, 6개월 만에 이렇게 암이 사라지고 줄어들었다. 그럼 이제 희망을 갖게 되겠죠. 그래서 이제, 아, 이 방법이 맞구나 하고 계속 시행한 결과 암이 낫게 된 겁니다. 2012년 9월에는요, 이제 위에 남아있던 암을 적출해내기로 결정을 해요. 그러니까 수술을 한 거예요.
그래서 이제 암이 좀 크게 줄어들었으니까, 그리고 내 몸이 조금 이제 면역 체계나 이런 수술을 견딜 만한 몸이 되니까 남은 암은 이제 그냥 이제 어떻게 잘라내자. 그 결정을 한 거죠. 그래서 2012년 9월에 위에 있던 암을 적출해 내는데, 아, 참 해피엔딩이 아닌 게 2013년 2월에 다시 또 재발을 합니다. 림프저에서 재발을 해가지고 항암제 치료를 또 시작한 거죠. 그리고 이후에는 방사선 치료만 받으면서 식사요법을 꾸준히 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,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데, 병원 치료를 거부한 게 아니에요. 병원 치료를 하면서 식사요법을 같이 한 거예요. 그랬더니 암이 모두 사라졌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. 이분이 어떻게 암 치료를 했냐, 이 프로세스를 제가 정리해 드릴 건데, 일단은 암 진단을 받습니다. 그럼 이제 암 환자가 된 거죠. 당신은 암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한 것은 무엇이냐? 가능한 범위 내에서 3대 치료를 모두 합니다. 현대의학을 부정하지 않아요. 가능한 범위에서 3대 치료를 모두 해요. 이 가능한 범위라는 건 대체 무엇이냐? 내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이 3대 치료를 받는 겁니다. 그리고 식사요법과 생활관리, 항암제를 함께 합니다. 그리고 네 번째, 면역력, 종양마커의 단계로 조정을 하고요. 다섯 번째는 이 증상이나 이 암의 그 상태가 개선이 됩니다. 그리고 또다시 가능한 범위에 3대 치료를 또 하는 거죠. 그리고 일곱 번째, 또다시 식사요법과 생활관리를 하는 겁니다. 또 항암제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, 지켜보는 겁니다.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 식사요법, 생활관리, 정기 검진을 받아서 암이 계속 커지는지, 암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거죠. 이 아홉 가지의 9단계의 암 치료 큰 흐름을 꼭 기억하세요.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. 이 아홉 단계를 거치시면은 이 책의 저자죠? 이 책의 저자 역시도 이 아홉 단계의 큰 치료 프로세스를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암을 모두 없앴다라는 거예요.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, 현대의학, 병원의 치료를 거부한 게 아닙니다. 병행을 한 거예요. 핵심은 면역력을 높여서 암을 개선하고요. 여기서 암을 개선한다는 것은 암의 크기를 줄이거나 암을 없앤다는 뜻이에요. 면역력을 높여서 암을 개선하고 재발을 예방하는 것이 이분이 한 치료의 핵심입니다. 그러면 대체 그 식사요법을 뭐냐? 식사요법 어떻게 했느냐? 이것을 말씀드릴 텐데, 와타요식 암 식사요법이라고 합니다. 와타요식 암 식사요법. 8가지를 제시를 해주는데, 그 8가지는 무엇이냐? 첫 번째, 염분은 재료에 가깝게. 소금기는 재료에 가깝게 먹는 거예요. 여러분들 음식 드실 때이 소금기, 소금 최대한 치지 않으시고 드셔야 됩니다. 두 번째,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을 제한한다. 이건 또 뭐죠? 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죠. 세 번째,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대량으로 섭취한다.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으라는 얘기죠. 네 번째는 배아 성분, 콩, 뿌리 채소를 섭취한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소를 많이 먹으라는 거죠. 다섯 번째, 요구르트, 해조류, 버섯류를 섭취한다. 여기서 요구르트는 여러분들 그 시판에 파는 그런 요구르트가 아닙니다. 그런 요구르트는요, 그 첨가물과 설탕이 많아요. 그래서 그런 요구르트를 드시는 게 아니고, 진짜 우리가 전통 발효, 그런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, 설탕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요구르트를 드셔야 됩니다. 여섯 번째, 레몬, 꿀, 맥주 효모를 섭취하는 겁니다. 이 맥주 효모가 맥주가 아니에요. 맥주라고 생각하시고 맥주 드시면 안 됩니다. 맥주 효모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. 그래서 레몬, 꿀, 맥주 효모를 섭취해라. 일곱 번째, 올리브유, 참기름, 유채 기름을 활용하라. 그 여덟 번째, 자연수를 섭취하라. 이 여덟 가지가 와타요식 암 식사요법이라는 건데요. 아마 여덟 가지를 딱 듣고 나서 어느 정도 내용을 아시는 분도 있을 테고, 이게 무슨 얘기야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.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 여덟 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하나하나 제가 이 책의 저자가 염분은 재료 가깝게 먹으라는 게 무슨 뜻인지,
신선한 채소와 과일 대량 섭취는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음 영상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로 하고, 오늘은 이 와타요식 암 식사요법 8가지를 소개해드리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 뭐냐? 암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면역력이다. 근데 이 면역력에서 중요한 건 뭐냐? 바로 식사라는 거죠. 핵심은 뭐죠? 보통 이런 거 얘기하면은 병원 가지 말라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, 표준 치료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. 병원 치료를 병행하면서 이 식사를 하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을 가지고 첫 번째 리뷰를 이제 해드렸는데, 많은 분들이 이제 책 리뷰를 좀 해달라 요청이 와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. 여러분들 뭐 궁금한 것들이나 해줬으면 하는 책들, 주제들 이런 것들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앞으로 뭐 매일은 못하겠지만 종종 좋은 책들을 소개하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성장일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저와 함께 성장해서 정말 행복한 삶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